자, 우리 동영이 거에 강의 찍겠습니다. 지난번에 5번 드림으로까지 했는데, 예, 여기까지 잘 했을 거라 보고, 예, 6번 겁니다. 그죠? 자, When I had to decide on a major in college까지, I chose engineering 그랬습니다. 자, 이게 when이 나왔는데 의문문이 아니야. 즉, 이게 퀘션마크가 없으면 이때 when은 때로 했었겠대. 주어가 동사할 때, 그죠? 예. 주어가 동사할 때. had는 have의 과거죠. 아, have to 하면, have to 동사로면 동사해야만 한다야. 다시 한 번. have to 동사로면 동사해야만 한다야. 이래서 have to go 하면 가야만 한다, 그죠? have to sleep 하면 자야만 한다. have to play 놀아야만 한다, 그죠? have to play online game은 온라인 게임 해야만 한다, 그죠? 근데 had죠. 과거죠. 그러니까 해야만 했다, 그죠? decide는 결정하다죠. 요거를 결정하는 거죠. 예, 전공이야, 전공. 대학은 어느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지. 그죠? 대학에서, 단과대학에서 전공을 결심, 즉, 결정. 여기서는 결정이 낫겠다, 그죠? 전공을 결정, 해야만 했을 때, 그죠? 나는 choose의 과거죠. 골라야 골랐다. 선택했다. 뭐를? 엔지니어링을 하죠. 공학형. 엔지니어링을 선택했다. 7번. 자, 이 B는 MR이즈의 대표죠. MR이즈의 대표인데, 얘 뜻이 뭐뭐이 되다가 있어. 뭐뭐이 되다. 엔지니어가 되는 것, 그렇게. 동명사조입니다. 다시 한번, 엔지니어가 되는 것, 즉, 공학자가 되는 것은 그렇게 보였다. 오케이, 괜찮아 보였다. 그죠? 룩이 어떠어떠하게 보이다죠? 요거 ED 붙인 건 과거입니다. 과거. 요거. 동사 뒤에 ED가 붙으면 그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일반적으로. 예. 이게 규칙이야. 물론, 불규칙도 있습니다. After college 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죠? I got a job, get a job, 직업을 구한 거죠? 과거죠. 직업을 구했다, 어디에서? 엔지니어링 회사에서죠. 예. 컴퍼니 회사. 자, it, 그거요. 그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직업을 구한 그 직업. 그것이 안정적인 직업이었다, 그죠? 안정적인 일이었다. 자, was는 is의 과거입니다. 스테이블 안정적인. 그러나, 그죠? I didn't know, 그죠? 자, 이 didn't는요, didn't는, did not은 do not의 과거입니다. 자, 일반 동사, 이 know를 부정할 때는 앞에 don't 쓰면 되는데, 이 시제가 과거라 did not 썼어요. didn't. 이렇게. 그러면 알지 못했다, 그죠? 자, 웨더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면 뭐뭐인지 아닌지야. 내가 정말로 enjoy 즐겼는지 it 그 직업을. 자, enjoy의 과거 enjoyed죠. 그 직업을 정말 즐겼는지 알지 못했다. 그냥 다닌 거야. 내가 어디 나왔으니까 엔지니어 계통이 직업을 그쪽 대학을 나왔으니까 그거 한 게 당연한 걸로 알고 한 거야. 9번, everything changed. 모든 것이 주어입니다. 변했습니다. 그죠? change는요, 변하다 있고요, 바꾸다도 있거든. 뭐뭐를 바꾸다. 여기서는 그냥 변한 거야.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자동사. 요, ed 동그라미 치고, 그죠? change. e로 끝나니까 d만 붙였습니다. 예, 네, 과거죠. 자, 언제 바뀌었냐? 요때 바뀌었네요, 요때. 그죠? 아까 얘기했죠? when이 뒤에 퀘션 마크 나오면, 언제라고 물어보는 거지만 그렇지 않을 땐 때라고 그죠? 내가 고우에 가고 웬트입니다. 고우에 가고. 자, 베이케이션 휴가를 떠났다. 즉 여행을 떠난 거예요. 어디로? 그죠? 투 방향 아이슬란드로 어느 겨울에 아이슬란드로 여행을 떠났을 때 휴가차 여행을 떠났을 때 모든 게 바뀌었다. 그죠? 때요. 거기에서 어디에서? 아이슬란드에서. 그죠?
I got a chance. 여기 I got a 직업을 얻었어요. I got a chance. 기회를 얻게 됐어요. 어떤 기회? 이렇게 꾸며주자. 요거를 형용사적 용법 그럽니다. 뭐냐면 명사를 꾸며주는 건 형용사만 할 수 있거든. 그래서 to 동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기회를 얻었습니다. 어떤 기회? 볼 수 있는 기회. 뭐를? The Northern Light. 그죠? 오로라래요. 오로라. 그죠? 그게 이걸. 그 오로라들이요. 워 어메이징.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워는 아의 과거입니다. I took many pictures of 죠. 자, take a picture 하면 사진 한 장 찍는 거야, 그냥. 근데 of 다음에 명사면 이 명사 한 장 찍는 거야. 근데 지금 여러 장 찍었으니까 어 지우고 s 쓰고 s 붙이고 여기 맨 있는 거야. 그래서 요 사진을 많이 찍은 거야. Dancing light. 그 춤을 추는 오로라 그 뭐랄까 오로라들을 많이 찍었다 이거죠.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하늘에 있는 춤을 추는 그 오로라 빛들을 많이 찍었습니다. 그죠? 처음으로 그죠? 그 수년 사이에 처음으로 I could feel, 느낄 수 있었습니다. can의 과거죠. feel은 지각동사입니다. 목적어다음 현재부터 나왔습니다. 그죠? 내 심장이 빛, 쳐부수사도 있지만 뛰다 했어요. 뛰다. 빨리 뛰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죠? 느낄 수 있었다. 그죠? 내 심장이 빨리 뛰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죠? 네, 이 fast는 부사로 빨리입니다. 야, 거의 이제 7분이 다 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여러분.